사도행전 9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인간 이해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에 대한 강력한 보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 그들이 전통적으로 혐오했던 수많은 직업과 비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없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상을 통하여 이해를 넘어서 존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든 바구니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남김없이 먹게 하신 이상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도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사들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남다른 재능에 앞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가치 있는 영혼을 존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계산이나 이해가 아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